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복음을 위해서. 본 교회는 박수정 목사님을 장춘단 교회의 원로 목사로 기쁘게 이제부터 기독교단 성결교회 장춘단 교회의 원로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 국무회 박순영 목사님, 목사님은 제23대 해외 선교위원장과 제15대 선교사 훈련원 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본 위원회의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과 사중복음의 세계적 확장을 위해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목사님의 원로 추대식 예식에 지음하여 그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18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 윤학. 온 교단은 온 세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기화를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18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해외 선교위원장 윤학. 호패 장충단교회 박순영 목사. 목사님은 성역에 헌신한 후 2004년 장충단교회에 부임하시어 18년 동안 헌신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오늘의 이르기까지 목양일념으로 심호하시면서 서울남지방회장, 해외선교위원장, 교역자공제회 이사장, 군선교위원장, 서울신학대학교 이사, 한국성결신문 편집위원, 중앙신학교 이사장, 서울신대 한국카운셀링센터 이사장, 서울시 중부교구협의회장을 역임하시어 지방회와 교단 발전에 기여하셨기에 그 공로를 치하하며 원로 목사로 추대받으심을 축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2월 18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장 김주. 우리 목회자로 40년을 그리고 목사로 35년을 또 장춘단교회 담임 목사로 17년 10개월을 오늘까지 달려오셨는데 그 뒤에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위에 계신 우리 주희숙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모두 3남매를 두셨는데 우리 큰아들 되시는 박한별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가정 우리 둘째 아드님은 박한웅 전도사님이신데 지금 프랑스에 계십니다.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프랑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박한별 전사님 가정 나오지 못했는데 우리 박한웅 우리 전사님 네. 그리고 우리 따님이신 박한우리 자매님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한번 따뜻하게 수고에 대한 격려와 유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래 제가 가족 소개 앞에 먼저 소개할 분이 있었는데 순서가 좀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는데 제가 꼭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제천중앙선결교회에 나와서 학생회에 등록하면서 교인이 되었고 줄곧 선결교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수업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순영아 나하고 같이 교회 좀 갈래? 한 반에 6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초청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성결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 좋은 친구 황준성 장로
신천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성실대 총장을 지냈는데 오늘도 네 분이 같이 오셨고 또 교회를 다니는 중에 그냥 교인이었을 뿐인데 우리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추운 겨울 난로가에 앉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구원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복음의 진술을 저에게 전해준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방황하던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었던 박명철 목사님 청량리교회에 지금 계시는데 모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던 중 저를 끌어다가 교회에서 일을 가르치면서 교회의 사역으로 저를 안내해주고 신학대학이 있다는 것 알려 제가 신학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군대 갈 때 청주역까지 혼자 저를 전송해준 정정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학교 기숙사 생활하면서 새벽마다 요한서신을 강해하면서 진정한 사랑과 성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벽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당시 학장 조종남 목사님께서 보시는 앞에 제가 은퇴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부목사님으로 후일 제가 부목사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평생 목회에 사표가 되어진 좋은 스승 신영철 목사님이 계셔서 목회의 길을 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첫 단독 목회지에서 저보다 조금 먼저 그곳에 부임해서 오늘의 일까지 교단의 중요한 일들을 맡을 때마다 저를 끌어주셨던 외아들로 혼자 외롭게 자랐던 저에게 형님처럼 아껴주셨던 우리 배성삼 전 총회장 목사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오고 사명의 길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거의 다 계셔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황준성 장로님 아까 오셨었는데 네, 네 황준성 장로님 저를 교회로 이끌어 안명철 목사님 정경환 목사님 고맙습니다. 신용철 목사님 혹시 네 사위가 지금 아연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동남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저를 위해서 직접 오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후에 동기들을 만났더니 야, 조 박사님 계신 데서 어떻게 설교를 하냐 조 학장님 계신 데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학장님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기가 죄송스러워서 늘 학장님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친구들이 학장님 계시는 데서 어떻게 설교하느냐고 염려를 하고
저에게 우스갯소리를 하네요. 그랬더니 전 목사도 은혜 받는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늘 이렇게 두드려주시고 수고했어 잘했어 격려해 주셔서 참 힘있게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 평생 다가도록 늘 감사해야 할 우리 조종남 목사님, 조은 스승님 여러분에게 그리고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기고 넘길 때마다 목사님, 우리 장충단교회 역사에 목사님이 제일 평안하고 행복할 때 목회하는 겁니다. 이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마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인들을 대표해서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또 지금 신임 장로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행복한 목사 만들어서 줘서 고맙다, 교단에 좋은 교회가 있어서 고맙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은퇴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했습니다.